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킬리의 노블 스크리머 오버드라이브 앤 부스트를 만나보겠습니다. 네네. 오버드라이브와 부스트의 대표적인 이펙터들을 하나의 페달 안에 담은 하이브리드 이펙터 킬리의 노블 스크리머는 기타 연주자들에게 친숙한 두 종류의 오버드라이브 그리고 두 가지 튜브 앰프 톤 컨트롤을 담아 4인원 스타일의 다양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연주자의 니즈에 따른 톤 컨트롤 혹은 클리핑 섹션을 선택할 수 있어 100% 아날로그 회로로 구성된 페달 모델링 이펙터와 같은 다양한 오버드라이브와 부스트 사운드를 선사한다 라고 네. 하네요. 바이타민 K 인퓨즈드 버퍼가 탑재되어 풋스위치를 밟을 때 발생하는 팝핑 노이즈 및 클릭 노이즈를 완벽하게 제거했다 라고 네. 합니다. 일단 외관을 보시면 기존의 킬리 이게 이제 최신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존의 킬리의 이펙터들보다 조금 더 다듬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경사도 살짝 그죠.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에서 컨트롤을 하고 밝기 좀 더 편하게 제작이 되었고 외관도 보시면 조금 더 뭐 킬리의 이펙터들이 워낙 디자인도 출중하긴 했지만 좀 더 진보적이고 세련된 느낌의 디자인을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톤, 드라이브의 톤을 조절합니다. 드라이브 이펙트의 개인량을 조절합니다. 레벨, 이펙트의 레벨을 조절합니다. ODTS 스위치, 중음역을 스쿱 강조하거나 하드, 소프트 클리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위치한 스위치는 상단이 스쿱, 하단이 중음역을 강조합니다. 오른쪽은 상단이 하드, 하단이 소프트 클리핑을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하네요. 4인1이고요. 일단은 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트윈 리버브의 팬더 스트라토캐스터를 물린 상태고요. 일단은 다 오디 채널로 한번 네. 볼륨을 좀 올려야겠네요. 네. 그죠. 그리고 빵빵하고 이 하드 클리핑 사운드가 제대로 연출이 되고 있다. 이 상태에서 화면상의 오른쪽 스위치 하단으로 변경해 볼게요. 네.
되게 멜로우해지죠? 그쵸. 그리고 이 일반적인 이펙터를 앰프에다 연결해서 사용하는 듯한 느낌이 좀 더 이 모드에선 좀 더 들고, 아까 스위치를 하드 클리핑으로 올렸을 때는 확실히 이 이펙터만으로도 진짜로 앰프 클리핑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TS 모드. 네. 되게 익숙한 소리가 됐죠? 네. 이것도 볼륨 좀 더 줘볼게요. 좋습니다. 이 모드마다 특색은 분명히 있지만 공통점은 모두 다 따뜻하다. 네네. 라는 것의 이 특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네, 요거를 오디 모드로 변경을 네. 해서 볼륨이 클 수도 있습니다. 저 이 조합 되게 좋은데. 맞아, 저도. 좋습니다. 이 네 가지 모드. 이 4인1이라는 말과 잘 어울리게 네 가지 모드가 모두 다 특색이 있었고요. 네. 보통은 2인1 혹은 3인1 페달들, 드라이브 페달들에서 이 이름만 3인1, 2인1 이렇게 적혀져 있고 이 활용도가 떨어지는 페달들이 많은 그죠. 반면에 이 킬리의 이 노블 스크리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네 가지 개성 강한 사운드들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다 떠나서 이 마지막에 했던 조합, 이 사운드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 이펙트가 충분히 돈값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제 묵직하게 밀어붙였던 네. 그 사운드부터 해서 이제 가장 익숙했던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듣는 이제 TS 시리즈들 네. 그 튜브 스크리머 사운드부터 해서 그 마지막에 이제 현필이님과 저도 이제 오 이거 소리 되게 좋네요 했던 이런 것도 이제 그 활용도가 그럼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네, 활용도가 다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세팅으로 들었던 되게 멜로우한 톤 있잖아요. 이런 건 또 이제 뭐 퓨전 재즈나 뭐 이제 요즘 소울 음악 같은 거 되게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톤 세팅이 이제 가변이 됐을 때 이펙터가 그 바라보는 방향성 자체가 좀 많이 좀 유저 친화적이지 못하게 뒤틀리는 경우가 맞아요, 좀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엔 그러면 이제 이펙터가 다 망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잘 지켜낸 것 같고 요거는 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역시나 이게 호불호가 있겠는가.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가격 요즘은 이펙터를 그 구매하시는 분들이 다 가격이 비싸니까 네. 이제 가격 안에서 그 이펙터 원래 그런 캐릭터 아니었는데 가성비를 찾으려는 이 구간 좀 네. 생긴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거잖아요. 이제 같은 가격이면 내가 필요한 그쵸. 소리는 요 정도의 소리인데 뭐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라고 하더라도 너무 비싸면은 잠깐 좀 거르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팩터는 그냥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정적 상황 안에서 봤을 때 매력이 있냐 없냐 이 정도 말고는 네. 이 팩터가 가지고 있는 그 악기적인 색깔은 뭐 누구나 다 좋아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다재다능하다라는 말이 잘 어울렸던 드라이브 페달인 것 같습니다. 은총 씨 먼저 노브 스크림 오버드라이브 앤 부스트에 대한 한줄평 주신다면 네. 순한 맛에서 매운맛까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다재다능한 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냥 단순하게 EQ 대역이 변하는 느낌을 떠나서 그 이제 뭐 풀커버 레인지 라든가 아니면 뭐 혹은 톤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갑자기 확 수급되면서 이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까지 네. 지금 밸런스 잘 잡아서 잘 잡은 거라서 요거는 어쨌든 많은 그 사운드를 낼 수 있는 좋은 페달이다.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유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걸리겠지. 이 네 가지 모두에 연주자들은 하나는 분명 자기 취향이 예, 들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맛깔나는 네 가지 보드를 제공을 하는 포인원 페달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은총 씨 말대로 크런치한 사운드부터 멜로우한 사운드까지 모두 가능한 페달이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8.5 9.6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이 킬리가 주는 신뢰감 역시나 이 노블 스크리머 오버드라이브 앤 부스트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외관이면 외관, 사운드면 사운드, 활용도면 활용도 모든 것을 갖춘 페달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 들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림원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